자, 이 여기는 이게 그 네, 남자 주인공 방. 아, 여기가. 네, 반갑습니다. Nice meet you. Nice meet you. 예예예. 아우. 노드웨이에서 승리역을 네. 하다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표. 아, 그러시구나. 예. Show your hand. 지금 뭐 푸시는 중이세요? Yes. 어떻게 푸세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지금 우리 저 크리스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같아요. 아우, 정말 수고하셨어요. 뮤지컬 배우들은 네. 체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일단. 저는 야. 체력도 체력이지만, 네. 이분들 무슨 내장기관은 그건 강철로 만든 것 같아요. 특히 폐나 이런 데, 폐활량. 오. 지금 3시간 동안 세상에, 예. 요리하셨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앉아계시는 예. 게. 저녁인데도 전혀 지금 뭐 지쳐 보이질 않으시니까. 네. 예. 아, 반갑습니다. 자, 예, 반갑고요. 예. 각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예, 멋있죠. 우리 주인공, 예. 마이클 리. 예. 예. 아. 한국말 잘못해서 미안해요. 응? 아, 괜찮습니다. 네.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어, 오케이. 네.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My name is Michael Lee, and I play the role of Chris, and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night. 응? 예. 오,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아진 건가요? 다 알아듣겠어요? 아니, 근데 전 지금 놀라운 게, 네. 아니, 여, 한국말 잘 못하신다고 지금. 근데 아까 노래는 전부 다 한국말로 했는데. 3시간 동안 한국말로 했는데? Well, I prepared the staff here sent me my script about a month or two in advance. It changed a lot as we rehearsed, but actually, and as we went along, I practiced quite arduously. And in the show, I have many teachers. 그렇죠. Many teachers. Yeah. Each and every one of these guys has spent many hours with me. Yeah. And, just kept me on top of it. So. 아마 마이클이 되게 귀찮았을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발음 이렇게 해라, 저 발음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텐데 마이클이 긍정적이라 네. 아, 연습 아주 잘하더라고요. 네. 어떤 단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쉬운 일. 쉬운 일. Yeah, just there's 상시하고 the 을, 바오. So those sort of things. 아, 그렇구나. 쌍시읒하고 그렇죠. 을 발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단어는 쉬, 그러니까 쉬운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힘들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 킴. 네. 아니, 무대에서 뵙던 아, 거하고 그러니까요. 전혀 지금 어 너무 더 예쁘시네요. 응? 감사합니다. 네. 킴 역할의 김아선입니다. 네. 네. 아우. 그래요. 아, 저는 참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고생 안 해요. 일단 살아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돌아가실 때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예, 예. 매일 죽거든요. 네. 네. 매일 슬프고 네. 예. 그런 시간들이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참 아부자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그 베트남 사람 같다 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예,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되게 잘 어울린다고 그런 옷들이. 그를 못 만났어요. 들어와요. 괜찮아요. 지금도 의상이 약간 좀 살짝 베트남 모자 같은데. 네, 아, 귀걸이 모자군요. 생활이 요새 아 거의 예 그쪽 사람의 모습으로. 네 그래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천 몇백 대 일. 천육백 대 일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원래 어떤 연극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그 응? 킴 역할로 뽑히게 되셨어요? 가까이 갈게요. 네. 아니, 이번 마이클리 때문에 그쪽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no 좀 problem. 좀 네. 예. 네, no problem. 좀, 이렇게 앉으니까 어, 좋네, 좋네. 아, 예. 그래요. 어, 사이 어, 사이 그래, 사이 좋다. 네. 어떻게? 아까 앙상블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네. 어, 오페라 유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뮤지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저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게 그러게요. 뭔지. 아, 그러니까 주조연급의 메인 역할들이 아니고요. 뒤에서 춤도 추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우리 극으로 보자면은 휴양민들, 뭐 군인 아저씨 이런 역할을 했던. 해주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분들. 좀 쉽게 얘기하면. 뭐 단역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말처럼 앙상블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두개에서 중요한 일을 다 하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 앙상블 경험들이 다, 어, 다 있으신 거고. 마이클도 예, 앙상블. 앙상블 경험 있으시고. 네. 그러면 우리 저 마이클의 부인 역할이시잖아요. 네. 네. 자기소개 좀 멋지게 좀. 네, 차상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렌 역을 네. 맡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도끼포문 여인이죠.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막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막 노래할 때 관객들이 뭐 박수를 너무너무 예? 열창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사실 이분은 예. 뮤지컬계에서 이분 모르면 진짜 간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명 씨 본인 소개를 좀 주세요.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전 춤추고 노래하는 배우 이건명입니다. 그 뮤지컬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이 되시네요.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배우. 예. 우리 저 마이클 리 씨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는 친구 역할이요. 친구. 예, 친구 역할이었죠. 친구 역할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많이 또.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 극 중에서도 예. 제가 마이클보다 상사로 나와요. 굉장히 아. 친한 친구이자 상사. 예, 예. 지금 관계도 제가 살짝 형이자 좋은 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맞냐? 친구는 맞아 내가. Very much. Our relationship from the show definitely comes on stage as well. He's in the show. He's my best friend. Outside the show, he's been my best friend as well. 그래요. 좀 그렇잖아요. 한국 정서에서 좀 기분 좀 나쁘죠? 그래요? 형인데 친구라고 그러니까. That's the way we say it in the States. It's with very much respect that I say that. So. 근데 형 처음에는 이 존댓말이라는 걸 안 배워와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디서 배웠는지 형 뭐 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정말 그 왜 무대에서는 그렇게 재간둥이로 활동을 하시더니 너무 지금 점잖게 앉아 계세요. 엔지니어. 네? 엔지니어.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엔지니어 역할을 하고 있는 유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스 사이공이라는 뮤지컬에서 없어서는 안 돼. 예, 예. 예. 마지막에 그 정말 같은 미국 비자 없는 사람끼리 압수하고 있는데. 아 진짜. 예. 아까 그 봤던 것 중에 그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 그 춤 추실 때 그 어떻게 그렇게 연습하셨어요? 어? 엉덩이 살랑살랑. 아메리칸 드림을 조금 여기서 아, 네. 조금만.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 예. 제가 연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벌써 이 관객들이 아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엉덩이 이렇게 흔들면서 뭐 했던 거 있잖아. 네, 그거 야 박수 조금 잡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싹 돌아서 다리 11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향기를 맡는 거죠. 아, 이 냄새는 뭘까? American Dream. 이렇게 살짝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정말 저 옆에서 보니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리한 부탁을 저희가 좀 드려봤는데 야 이 네. 엉덩이 살랑살랑 흔드시는 게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사실 무대에서 네. 두 분의 호흡도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봤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 우리 마이클 리 씨는 한국말을 못하는데도 노래에 맞출 때 그 후렴 부분 있죠 네. 그 어떻게 두 분이 그렇게 딱딱 맞추세요 그거 어렵거든요 사실 그럼요 네. 이게 진짜 연습량이 그 느낌의 공감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대에서 네, 그렇게 하니까 큰 어려움도 없고 뭐 오빠가 한국말로 인한 어려움도 실은 연습하면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무대 위에서는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딱 봤을 때 남자로서의 매력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결혼을 하셔서. 아,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어요? 아니, 신혼부. 신혼이에요? 지금 신혼이에요? 연습을 쉬다가고 네, 한 열흘이 지났나? 네. 갑자기 형, 나 미국 가요. 그래요. 네가 미국을 왜 갔나 연습하지? 그랬더니 결혼하러 가요. 전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진짜 일주일을 비우더니 결혼을 해서 와이프 되시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와, 진짜 결혼했구나. 축하드려요. 진짜. 예.
그래요. 어떻게 하객분들은 어떻게 다 참석을 못 하셨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한국에서 연습하고 있었고 미국 친구들하고 어떻게 축의금은 내셨어요? 아, 그거 안 갔으면 안 내요. 안 갔으면 안 내는 거예요. 어찌 하는 건 안 내요. 이 뮤지컬 중에 가장 두 분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맞는 노래 그 노래를 쫙 하다가 그때 그 키스하는 부분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 그래 당신은 태양 나는 달. 아 그래 좋아 좋아. 자수를 좀 풀어. 오늘 뭐 내일 하게? 키스는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 하셔도 돼요. 그래 여길 보고 노래라고 키스는. 자. 그댄 햇살 난 달빛 함께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해와 달의 사랑. 와! 아니, 야. 아니, 지금 그리고 마이클 씨가 다시 흐르고 해주시는 건데. 아니, 거부하셨어요. 아니, 거부하신 게 아니라, 야. 그게 아니라, 야. 진짜 다 근데 마이클 원래 이렇게 하기 전에 입맛을 다시고. 아 정말 대단하세요. 예. 키스 얘기가 나와서 조금 예. 자연스럽게 좀 들어간다 그러면 신혼이신데 그 아내분께서 공연 혹시 보셨나요? Oh yes, she's seen it many times. She's also an actress. So 아, she, 그렇죠. yeah. 그래서 so, 이해를 하시나요? 맞아요. 예. 아, 뭐 연극 중인데요. 그렇죠. 그럼요. 아, 근데 저 놀라운 게 이렇게 노래를 하시면서 이게 키스도 하셨다가 또 하시는 와중에 또 노래하다가 또 하시고. 그러니까 그 호흡 조절을 어떻게 한 거예요? 키스 하시는 분 같아요. 호흡 조절을 확실하게. 왜 이분한테 여쭤보세요? 아직 솔로라서 모르겠어요. 워낙에 잘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붙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흡 조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키스하고 노래하고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진짜요? 네,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정해진 곳에서 저희가 정해진 곳에서 키스를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그게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뭐 특별하게 호흡 조절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서로가 마음이 네, 예. 잘 맞으면 그러니까 저도 언제 뮤지컬에서 네. 그런 역할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역할? 감정 이제 힘들어? 젊은 남녀.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업을 바꾸길 참 잘하신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하셨다가 스탠포드 의대에서 의대 공부하던. 와. 스탠포드 의대면은 그걸 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랬을 텐데. 예, 어떻게 이렇게 뮤지컬 배우로 바꾸셨어요? Well, as you're doing your studies at school, sometimes you need an outlet. So you need other things to do. And my passion. Was not into my studies. My passion was in the arts. My passion was in seeing other people work, seeing people be creative. And so, as much as I studied and studied medicine at school, my heart was somewhere else. So, eventually, I think you always have to follow your heart. So.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전공이 좀 공대 쪽이었는데, 진짜 몸은 공대 딱. 아, 몸은 공대였고, 또 거기다 건설 쪽이어가지고 정말 잘 어울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아, 이거를 한번 해서 내가 시도를 해서 떨어져 보면 아예 그냥 포기를 할 텐데 막 그런 부분도 있어.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래, 패션이래, 패션. 그러니까요. 아, 패션도 좋으시고. 아버지랑 형님도 다 의사. 그러니까요. 의사시죠. 반대는 없었나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 아버지나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도 하지 마라. Oh, of course. They, my father, just I think mostly because he just
doesn't know much about this industry. He's one of the best men I know, and whatever I do, he wants to help me. And so if I became an actor, he wouldn't be able to help me. So I think he was afraid of losing his son. But in fact, by becoming an actor, I think we've become closer. 아, 예.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반대 심하했던 분도 뭔 소리예요? 아니 처음에 반대가 이렇게 심하했던 분도 뭔 소리야? 응, 점점 심했던 분도 막상 되고 나면 옆에서 가장 제일 좋은 조력자가 되어주신다. 오정철 씨가 오정철 씨가 아니 영어가 아니라 느낌으로 다 제대로 필로 다 우린 느낄 수 있어. 아버지가 더 클로즈해졌다는 거야. 마음을 더 가까이. 자, 그래서 네. 우리는 마음을 오픈하고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미스 사이공을 보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주연 배우 여러분들 쫙 앉아계시기 때문에 직접 저 네. 배역별로 다 질문이 있어요. 예, 좀 보니까 답 좀 해주세요. 네, 답 좀 해주시기 네. 네.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공개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저희가 조금 만드는 바람에 자, 그래서 내용들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뭐 살펴보면 아선 씨, 김보경 씨하고 더블 캐스팅이잖아요. 예. 혹시 솔직하게 제가 라이벌 의식이라기보다는 우리 공연을 위해서 보경 씨도 공연이 잘 돼야 되고 저도 잘 돼야 되고 앞으로 미스 애공이 잘 돼야지 뮤지컬계도 더 좋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들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또 얘기도 해주고 되게 좋은 관계를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엘렌한테 질문은 왔는데 그래요? 실제로 남편의 옛사랑이 나타난다 그러면 극 중에서는 되게 허용을 했지만 진짜 실제로 그랬다면 어떨 것 같냐?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저라는 사람을 대입을 해서 저 같아도 네. 과거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악몽을 계속 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킴하고 외치면서 깨고 남편을 네,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데 절대로 말을 안 해요. 크리스가. 그거는 저는 못 참아요. 근데 뭐 옛녀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못 참으시죠.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네. 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거나 그러니까 숨기면 안 돼요. 이번에 미스터윙이 최적의 캐스팅이죠. 근데 옛사람이 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지금 보니까 심지어는 네. 3년 동안이 아니라 3일도 못 참아. 누구야? 그래서 여기 엘렌 네. 너무 멋져요. 노래의 환상이었어요. 가요도 조금만 부탁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가요도 잘 부르시나요? 가요, 원래 노래 정말 아니 배우들은 다 잘하시던데 그렇죠. 예전에 뭐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 했을 때 그 중에서 가요를 했었어요. 어떤 거? 뭐 심수봉 씨의 사랑받겠나 몰라. 사랑받겠나 몰라. 했었고 어떻게 하는 거더라? 어떻게 하는 참 유도하기 힘들죠? 알아서 좀 척척해 주시면 좋은데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키미 누구야? 정말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진짜 근데 참 너무. 이게 뭔가 느낌, 가사 전달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이건명 씨한테. 네. 예, 이건명 씨한테, 프로포즈용으로 확실히 효과가 있을 만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 왜냐면 여자분들이 그 밑에 거를 봐야 돼. 40살 미혼남이라고 써 있는. 40살에 미혼남. 40인데 미혼이면은 프로포즈용 노래 필요해. 필요합니다. 40한테 맞을 만한. 혹시 40살 아니시죠? 어유, 어디로 그러니까. 네, 지금 겨우 22? 굉장히 진행 잘하시네. 예, 그럼요. 저도 다 눈치가 있는 건데. 어떤 그럼 40살 되셨으면 요즘 노래는 좀 힘들겠고 네. 그 옛날에 전람회 하셨던 김동률 씨 그분 노래가 취중진담? 취중진담도 좋구나. 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내게 눈으로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너무 흔해서 하기 싫은 말 하지만 나도 모르게 늘 혼자 있을 땐 항상 내 입에서 맴도는 그 말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이렇게. 아, 정말 달콤하게. 이런 느낌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런 노래가 진심만 담기면 그냥 이런 느낌 나와요. 그건 저기 엔지니어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딱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노래를 그 엔지니어가 한번. 전 이 노래를 잘 모르고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뮤지컬 넘버 중에는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러면. 어, 예를 들어. 뭐. 내 안에 당신이 있어요. 그대 숨소리. 그대 목소리. 우리 형님이 정말 좋은 배우세요. 왜 하다 끊어? 야, 몰입을 안 끊으시네. 아니, 정말 부모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참 잘하는데. 네, 네. 오, 노래, 그래요. 네. 정말 근데 지금 진짜 바로 효과 있을 것 같아요. 네, 마흔 살이시면은 네. 그 뮤지컬을 보시고 그 중에 노래 하나를 골라서 하셔도, 그죠? 맞아요. 어, 그거 괜찮아요. 예. 자, 우리 이제 엔지니어 역할을 우리 유창욱 씨한테. 예, 예. 저한테도. 네, 직업이 엔지니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배우 이름이 엔지니어인가요? 지금 저 질문 혹시 기계인간인가요? 질문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 일단 요 질문부터. 예, 예. 예.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거기 그들의 은어죠. 은어로서 그러니까 수단이 좋은 사람, 실수가 좋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예, 다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타짜라고 해야 되나? 아. 꼭 그런 뉘앙스는 아닌데 타짜는 네. 도박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삶에 있어서 그런 타짜처럼 그런 느낌이 예. 기교를 뭐 잘 부리고 그렇죠. 술수를 잘 부리고 실제 성격하고는 어떻게? 저는 그런 그래서 네. 아마 가장 미스 캐스팅이 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 뮤지컬 제목 바꿔야겠네요. 미스 캐스팅. 공연을 하시면서 이 생각들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이도이 재단. 재단.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이다이안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렇죠. 역시 라이다이안이죠. 예. 한국 사람과 베트남 여인 사이에 태어난 그래요. 그 베트남 전이 남긴 어떤 상처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부이도이가 무슨 뜻이에요? 부이도이가 저 제가 부르는 노래에서는 삶의 먼지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이에요. 이 신발 바닥에 붙은 그 변 덩어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세상의 쓰레기를 표하는 말이 부이도이인데 그걸 직접 뒤에 그 아이들 사진이 맞아요. 직접 나오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네. 노래를 하다가 제가 뒤에 사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노래를 네. 하는 신이 있는데 저도 울컥울컥한 게 와서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 눈이 참 예쁘죠. 너무 슬프고 아름다워요. 그 눈은 정말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 친구들이 왜 이렇게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지 가끔 공연하면서도 이렇게 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네.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같이 좀 감감해야 될 부분이 그런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뭐 휴머니즘 이런 테마 말고도 구체적으로 그런 사회적 정의를 작품을 통해서 역설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이 지닌 가치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이거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고요. 아이랑 연기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아이가 첫 등장할 때 그렇죠. 천막에서 그 난민촌 천막에서 아이가 첫 등장할 때 그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이제는 이 작품을 하면서 늘 해왔던 말이지만은 배우는 무대를 통해서 사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작품만큼 그렇죠. 그런 저희가 이제 그 이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배우들이시니까 배우들이 직접 뽑은 정말 명장면.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노래. 노래. 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마지막 장면이. 아마 계속 따라 부르시던데. 어떻게 여기까? 아, 흉내도 안 내요. 정말 노래도 너무너무 감미롭고 아름답고 매 순간순간 정말 울면서 봤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작품은요 하나 이렇게 한막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좀 이렇게 좀 아 이제 좀 추스려야지 하면 또 터트리고 좀 추스려야지 하면 또 터트리시니까 사실 이렇게 좀 그동안 자기가 좀 터프하다고 생각했던 남자분들은 사실 오기 좀 꺼려하는 작품이에요. 네. 이게 사실 옆에서 많이 우셨어요. 남자분들도 눈물 훔치시고 그러는데 네. 정말 조명이 깜깜해서 다행이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창피해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오늘 네. 정말 그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좋은 문화와 함께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씩들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It's such a pleasure to be here. I hope you get a chance to come see the show. Again, my name is Michael Lee.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저희 정말 미세공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저희도 기다렸는데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고요. 네, 너무 기쁘고요. 저희 10월 1일까지 정말 40명 가까운 배우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감동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명작은 불멸하다고 하죠. 정말 이 작품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정말 가슴이 많이 울어요. 그래서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같이 많이 울고 웃으면서 만든 작품이니까 와서 감동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 뒤에 보니까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 보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월드컵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죠. 너무 달아올랐으니까 네. 이젠 미사이공의 저 따뜻한 빨간색으로 아름다운 감동으로 감정을 추스리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역사를 음악과 드라마로 이렇게 정치적인 연설이 아닌 그것으로 잘 포장해 만든 명작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가족들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으면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저 네. 야외로 나들이를 나와보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좋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뭐 문학 작품이 있을 때 좀 가서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끝도. 다 같이 예, 미스터리고 화이팅 예예예 예, 예. 미스터리고 화이팅